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임종시의 환상으로 보여준 구원받은 이들과 목받은 이들에 대하여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라고 그러는 군대 백부장이 신앙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온 집으로다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예? 혼자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온 식구가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했다. 예? 그냥 기도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 언제든지 늘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루는 9시쯤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어? 환상 중에 밝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이라고 그러는 이 세계를 어디까지 표현해야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냥 환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서 그거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서 밝히 보니까 실제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면서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반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너희 집에 초청하라 청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환상이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의 환상 속에 있는 주의 사자가 현실로 딱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다가 그러면서 실제로 음성이 들려.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환상을 뭐 기도하면 언제든지 제가 수시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환상 중에 현실로다가 딱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얘기를 이렇게 했듯이 한 거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고넬료라고 그러는 이 백부장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신령한 사람입니까? 참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 나도 좀 주의 사자가 환상 중에 이렇게 보는 그냥 환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현실에 딱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말씀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환상을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일부러 보려고 그러지 않고 은사 시간에 제가 그 집회할 적에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려고 그랬지도 아니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여준 거는 정확하더라고요. 네.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부분 제가 그 돌아가신 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꼭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환상 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환상 또 꿈으로다가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분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구나. 또 신앙적인 것과 환상으로 본 것하고 딱 이렇게 말씀과 연관을 쳐서 봐야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환상에 천사가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 사람의 신앙에 정확하게 거기 아주 맞는 환상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하고 있는 그 고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다가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의하여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갖고서 안 죽을 줄 알아요. 다 죽어가면서도 안 죽을 줄 알아. 그것은 바로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러고서 마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도 늙었어도 착각을 해요. 저기 뭐냐면은 나는 젊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거울을 보면은 아니거든.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한갑이 넘었지만은 마음은 젊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아니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젊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모가 착각은 자유라고 그래요. 자신도 할머니 소리를 듣는데 나는 아저씨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걷는 뒤태를 보니 할아버지 같은데 뭘 나는 그래도 아주 젊게 저기 걸으는데 말로다가는 아주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늘 젊은 것 같았죠. 그런데 육신은 별 볼 일 없어요. 예.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아주 아프도 안 아프다고 딱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안 아프다고. 야, 하여튼 정신이 대단해요. 그런데 일어나서 화장실을 딱 가는데 보니까 이 흔들리는 이 모습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요. 완전히 한물 갔구나.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정신은 절대 난 늙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좋지요, 좋기는. 그런데 그 여자분들도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겉으로다가는 아주 뭐 화장을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벌써
의자에서 일어나 갖고서 벌써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뒷면을 보면 벌써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완전히 이 완전히 흐느적흐느적 하면서 각도가 없어요. 그 완전히 그러면서 어? 그러는데 아주 뭐 마음은 청춘이라 어? 여기만 따듬는 거라 여기만 어? 여기 TV에 보니까 그냥 머리도 아주 그냥 염색도 싹 하고 얼굴도 보톡스도 맞고 그랬는지 아주 뺑뺑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석 그 반지 같은 걸 파는데 손을 보니까 완전히 할머니 손이요. 이 저기가 그 뭐라 그래야지 검은 반점 그거 늙은 반점이 여기에 있고 미국인들도 늙은 반점이 있어요. 그러고서 완전히 이 손이 늙었더라고. 그냥 다 얼굴 그 핀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아 그건 뭐 사람들이 젊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있는 거죠. 참으로 지금은 좋은 시대라 뭐 먼저 번에 TV에도 나왔잖아요. 앞으로다가는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리고 현대의학도 사람들이 지금 수명에 배나 더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내다보고서 지금 부지런히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갖고서 그래서 뭐 사람이 그냥 얼마나 그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주에 그때 집회 갔는데 새벽녘에 그 드리러 이렇게 이 인도해러 가면은 그냥 그 새벽새부터 나왔고서 5시 전서부터 나왔고서 뭐 하나 둘 하면서 뭐 구령에 맞춰서 앞에서 뭐는 어? 뭐죠? 그 에어로빅 아이 말이게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냥 뭐 완전히 어? 뛰고 앉고 뭐 걷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막 30분 1시간씩 막 하고 집에 가요. 다들 어? 나이 잡수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좀 더 오래 살라고. 응? 좀 더 오래 살라고 아주 뭐 그냥 날마다 기를 쓰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을 떠나가면 끝장이니까 응?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생각을 하나요? 육신 덩어리 보던도 영혼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가지 못하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숙제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 나그네 알죠? 가다가 쉬어가는 나그네다 이거예요. 어? 이 지구가 우리가 쉬어가는 곳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책에 보니까 나는 그 책에서 다른 것보다도 딱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저자가 어? 반평생이 넘도록 용계를 드나든 분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용계에서 산 사람입니다. 어? 늘 용계 속으로다가 들어가갖고서 산 사람인데 그것을 용계 일기도 쓰고 용계에 대한 그 세계를 갖다가 책자로다가 펴냈어요. 응? 그래갖고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뭐 천국에 대한 세계, 뭐 영계에 대한 세계, 뭐 지옥에 대한 세계, 뭐 그런 거를 보고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죽을 때 있잖아요. 죽음이 왔을 때 상당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그게 고민이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지게
사람이 죽으면은 몸이 상당히 아프잖아요. 아파야 죽을까요? 아주 죽을, 오죽하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파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서 아프다가 너무 아프면은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똥을 쌉니다. 그래서 똥 치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죽으면은 내 옆에서 똥 치워줘. 그렇게 이제 부부지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어? 똥 치워줄 때까지 살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똥을 치워주는 거예요. 어? 똥, 그러니까 똥을 싸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으면은. 그런데 더욱이 육신도 육신이지만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지게 아주 숨이 넘어가고 아주 죽을 지경으로다가 힘들었는데 주의 천사, 안내 천사가 딱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와갖고서 어? 그 옆에 와서 이제 딱 있으면은 그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거를 본 거 아니요. 아, 영계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천사를 보는 순간에 그 아픈 게 싹 물러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이 이분들하고 저분들이 사는 데로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황홀감이 온다는 거야. 기쁨이. 그 영혼이 굉장히 기쁘다는 거야. 안내 천사가 왔을 때. 그러고서요? 안 그러고서요?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숨이 떨어지면은 천사가 그 영혼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병천에 가서 이렇게 오늘 성도님을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유가순열사 기념 예배당에서 집회하고 그러지게 나는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마 내 생에 처음이고 여전까지 그렇게 많이 천사가 내려오는 건 보지 못했어요. 어? 그냥 그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 뭐 끝도 없이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무슨 요만한 순 같은 그런 저기를 갖다가 이렇게 입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놔주고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줄지어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봤어요. 그 여종이 복이 있죠. 어? 20년도 넘게 아파갖고서 그냥 요래고서 그냥 살던 사람이 어? 그 집회 끝나는 날 죽어갖고서 그냥 어? 몇 개 교회가 연합으로다가 장례를 치우러 줘갖고서 저기 했는데 어? 그때 그냥 환상으로 보니까 그냥 천사들이 그 내려오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산 것이 헛됨이 아니었어요. 요렇게 하고 살았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더니 그렇게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 할렐루야. 제가 사창리 가서 집회하고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사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내일 올까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오세요 이랬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새벽에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 석촌까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갖고서 옷을 입고서 쫓아가는데 뭐 2, 3분 걸려요? 뭐 몇 분 걸려요? 쫓아갔는데 벌써. 근데 여기서 옷을 입고서 딱 옷을 입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옷을 입는데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예.
곧 이제 출발해서 빨리 저기 가야 되는 거라는데 딱 보여주는데 마귀가 머리통을 저기 쇠방맹이 철퇴다발을 후려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죽는구나 하고서 쫓아갔더니 벌써 그때 환상으로다가 보여준 그 시간에 벌써 딱 맞고 죽은 거예요. 가보니까 갔어요. 돌아가셨어. 그게 뭐 가갖고 뭐 주의종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 기도해주고 찬송가 몇 장 불릅시다. 하고서 이제 찬송가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어? 요단강 건너가 뭐 해가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뭐 내가 보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려고 그래서 본 것도 아니고 코가 갖고서도 이렇게 어? 예배를 드리 그냥 찬송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딱 천사가 내려오는 거야. 그 환상으로다가 보여지는 거죠. 예. 천사가 내려와요. 어떨 때는 눈을 뜨고도 벗고 그랬는데 대부분 눈을 감아야지 보이더라고요. 그 눈을 감아야 감고서 이렇게 할 때가 보이는데 어떨 때는 눈을 뜬 상태에서도 보여요. 눈 뜬 상태에서도. 근데 이제 뭐 찬송가 하고서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천사가. 근데 등허리에 남자 천사인데 여자 천사가 아니라 남자 천사인지 여자 천사인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벌써 느낌이 여자는 여자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남자는 남자같이 보이지 남자를 여자요? 이랬지 않잖아요. 남자 천사요. 그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 어? 천국책에도 남자 천사 여자 천사 그거 저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은 천국에 어? 성이 있느냐고 천사들이 성이 있느냐고 누가 성이 있디야? 거기 성이 있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왜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거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이 중성이요? 뭐냐면은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러는 말도 없고 여자 남자 섞어서 했다고 그러는 것도 없고 남자를 창조했다고 그랬단 말이오. 그랬다고 그러면 뭔가 형상이 분명히 남자인지 여잔지에 표현을 두시는 거 아니오. 그럼 천사들도 남자 천사 남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남자 천사 라고 그러고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여자 천사라고 그랬지 그럼 중성 천사라고 그랴? 뭐라고 그랴? 그러니까 성이 있느냐고 천국에는 성이 없어요. 그걸 왜 그거를 물어? 형상이 그렇게 생겼지? 하나님이 성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성이 있습니까? 성 없어요.